보마 보험쌤 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오늘 가운데서 사회에 네. 아, 네. 네. 공교롭게도 네. 제가 또 이렇게 됐는데 네. 네. 2020년 잘 마무리들 하셨나요? 예. 10월 달에 이제 보험료 인상 때문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연락 와 가지고 매우 바빴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자, 특히나 제가 네. 알기로는 네. 우리 보험쌤 님이 네. 어마어마한 한 달을 보내셨는데 아, 그러니까요. 네. 어떠셨어요? 항상 네. 뭐 6시에 출근을 해서 12시에 네. 집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기 전에 좋은 네. 보험을 가입시켜 드릴 수 있어서 저는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대로라면 네. 원래 이제 병원에 누워 계셔야 되는 상황이신데 그렇죠. 지금 몸이 네. 아픕니다 지금. 네, 병자예요. 네. 보험쌤님은 성실 아이콘이죠. 정말로 아. 열심히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닌가요? 아유, 우리 부모님은 정말 최고고요. 네, 최고고요. 네, 엎드려 잘 봤는데 엎드려 잘 조심하겠습니다. 네. 예, 예. 네, 저희가 이제 12월에 어마어마한 전통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예, 엄청 매우 바빴죠. 난리 났죠. 네, 네. 그냥 가정을 버리고 이 일에 저희가 정진했던 그런 네. 한 달이었던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또 그 큰 전투 중에 또 유난히 네. 많이 또 치열하게 치렀던 전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죠? 일단은 무해지 보험이 그때 네. 이제 100%짜리가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죠. 그리고 또 뭐 유산 뭐 납입 면제나 아니면은 요율이 좀 바뀌어서 맞아요. 예, 올해부터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했는데 맞아요. 그런 맞아요. 그런 때문에 많이 바빴죠. 맞아요. 네. 맞아요. 보험쌤님은 네.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올라오기 전에 그러니까 무해지가 없어지기 전에 가입을 하시려는 분들이 문의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제 더 친절하게 해드리고 더 자세하게 해드리면 좋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못 해드릴 정도로 맞아요. 너무 많이 문의가 왔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아, 네. 감사드려요. 네. 너무너무 많은 네네. 감사를 네네. 드리고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문의가 많았던 건들이 좀 어린이 보험이 아니었나 싶어요. 맞아요. 어린이 보험 쪽이. 어린이 보험이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린이 보험 쪽으로 저희가 2021년 네. 이제 새롭게 어떻게 개정이 되고 어떻게 변경이 맞아요. 됐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 나누고 있을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요. 저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우리 또 네. 우리 이 조직의 수장님 우리 조직의 오야봉이신 오야봉 계신 네 보험왕님 네. 네 일단 많은 사람과 네, 관심 가져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어린이 보험 가장 포인트는 유사함이에요. 유사함이랑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그래서 가입 한도를 높게 구성을 같이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보니까 20년도보다는 좀 유사함이나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조금 이게 내려갔어요. 맞아요. 가입 한도가.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20세 전후로는 유사함 진단비가 2천만 원 들어가긴 하는데 20세 이후로는 거의 다 1천만 원.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건 좀 아쉬워요. 맞아요. 맞아요. 물론 MG만 아직까지는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타 회사들은 거의 15세 이후로도 1000만 원 가입된 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아쉽고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똑같아요. 유사한 진단과 동일하게 10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그럼 보험쌤님께서는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보통 지금 이제 큰 회사들 중에 뭔가 새로운 담보가 생긴 회사들이 많아요. 맞아요. 많이. 네. 많이, 네.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메리츠 같은 경우는 네. 종수술비가 뭐 이래서 5종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의외로 이래서 7종이 생겼어요. 네. 이래서 7종이 생겼는데 내용이 많이 좋아졌어요. 오히려 네, 안 되던 부분들이 많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메리츠 같은 경우는 뇌혈관, 심혈관, 통비까지 나오는 그런 담보들이 진짜요? 또 생겼습니다. 오, 대박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메리츠가 사실은 저희가 지난달에 조금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좋게 바뀌어서 그 부분이 좀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KB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위한 그런 담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프셔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진짜 이거 되게 획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피보험자인 우리 아이가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납입 면제가 되는데 이제 KB가 부모님이 아파도 납입 면제가 되는 이런 기능들이 생겼기 때문에 네. 오히려 사실 돈을 내는 사람이 오히려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KB 같은 경우도 똑같이 통원비가 이게 진단일 때 통원비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이쪽 KB나 메리츠를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역시 쌤님입니다. 아,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예측입니다. 네. 아, 대박입니다. 아, 네. 저도 이제 새롭게 안 부분이네요. 네. 부모님도 그러면 한 말씀 예 어떻게? 아, 저는 뭐.
어때 죄송합니다 한번 찍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네, 네. 네. DB에서 또 유사한 납입 면제 제도를 네, 없애지 않았다는 네. 뭐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그럼요. 왜냐면은 그때 같이 가입이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12월 30일 날 10시 전화 온 사람도 있어요. 지금 가입되냐고. 정말로.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가입을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연장이 됐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뭐 없애지 않는다까지는 아니고 약간 유예 기간을 두고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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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너무 습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남아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같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거기다 이번에 또 보험료가 조금 인상이 좀 돼 회사들이 좀 눈에 띄죠. 그렇죠, 네 있습니다. 네. 이번 달 일단 똑같이 10월 달과 해가지고 설계를 해봤는데요. 일단 소형 회사들은 좀 대폭 좀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된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좀 대형 회사들이죠. 뭐 집이나 아니면 메리츠, 현대, KB 이런 쪽은 보험료가 인상이 됐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 제일 많이 오른 회사가 어디랬죠? 제가 어제 설계를 해보니까 네. 농협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0%? 정말요? 네, 40% 가까이도 나이에 따라서 올랐고요. 아니 어린이 보험을 네, 하면 어린이 진단비 갑이 그렇죠. 농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농협도 완전히 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MG도 거의 20%에서 30% 롯데도 한 10%에서 20% 가까이 올랐고 연기 조건도 뭐 늘어났다고 네 연기 조건도 늘어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런 소형사들이 보험료가 저렴한 걸로 많이 가입을 해드렸는데 그렇죠. 이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대형사들은 어때요? 대형사들도 인상이 되긴 했어요. 시장마다 요율이 좀 올라가지고. 그래서 반대로 이제 20년도에는 무해지 환급형이 없어지니까 21년도에는 뭐 10% 50% 환급형이 있어서 더 저렴하겠다 생각했는데 이 특약들마다 손해율 어떤 요율이 좀 높게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보험료가 좀 살짝씩 올라간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작년에 좀 막차를 못 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네 아쉽지만 네,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이런 환경들로 인해서 그렇죠. 네. 네 오른 보험료로 가입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 그것마저도 보험을 가입하는 시기가 그래도 지금이 적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달을 늦고 다다음 달에도 그렇죠. 더 늦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달에 꼭 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우리 오야부님. 네. 보호망입니다. 예. 네. 일단은 뭐 작년에보다 올해가 좀 보험료가 살짝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좀 좋은 담보들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리츠 화재 뭐 1종에서 7종까지 올라왔던 부분 그리고 기존에 삼성화재에서만 판매했던 뭐 수족구나 아니면은 뭐 특정 전염 독감진단비. 아니면 독감진단비가 추가가 되어서 오히려 그 부분들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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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보험쌤님도 한마디. 사실은 지난달까지 하신 분들은 네. 네, 저는 참 잘 해놓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저렴하게 정말 잘 가입을 해놓으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질병이나 아니면 시기가 안 맞아서 가입을 못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는 현실에 충실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제일 좋은 상품을 가입을 하셔야 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지금 나온 상품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설계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판매가 되는 현재 판매가 되는 상품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걸로 다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두 분 말씀들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닙니다, 네. 아 역시 배울 점들 많아요. 왕은 역시 왕이고 쌤님은 역시 쌤님이야. 네, 나는 나는 그냥 옆집 언니. 네, 네. 옆집 언니예요. 네, 옆집 언니. 제가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내용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얘기들 2021년도 변경된 사항들을 좀 얘기를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